바깥쪽에서 이 심판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출전을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이고요. 다행히도 이 축의 한국 여자 축구 연맹전을 치르는 날씨가 상당히 추운 날씨 속에서 시작이 됐었는데 이 경기 일이 지속이 되면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남 로봇고입니다. 조승재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조수빈 골키퍼, 김예지, 김하은, 김도희, 홍보하, 김우양, 홍수빈, 이은서, 하지연, 박수희 이렇게 11명이 로봇고의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남 광양여고입니다. 권영인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위예빈 골키퍼, 김세빈, 김하진, 한민서, 고다혜, 박인영, 정지원, 이하선, 진혜린, 배초원, 최은서가 선발 출전합니다. 끼게 됐습니다. 기존에 조어진 골키퍼가 광양여고의 뒷문을 맡았었는데 오늘은 위예빈 골키퍼의 활약을 지켜봐야겠고요. 양팀의 전반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빨간 색상이 경남 로봇고, 화면 오른쪽에 노란 색상이 전남 광양여고입니다. 여고의 코너킥입니다. 오늘 경기 양팀 통틀어 첫 번째 코너킥. 중앙 쪽 옮겨집니다. 머리로 가는 공을 막아냈습니다. 조수빈의 슈퍼세이브. 아, 방금은 반대쪽 골문 구석으로 너무나 잘 들어갔었던 헤더 득점 시도였는데요. 아, 이 공이 지금은 로봇고 수비의 머리 맞고 갔던 것으로 일단 파악이 되는데 조수빈 골키퍼가 끝까지 몸을 날리면서 이른 시간 실점의 위기를 한 차례 막아냈습니다. 고다에 몸 밀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공간 오른쪽을 바라봤습니다. 최은서 박스 안쪽 오른발로 옆그물입니다. 최은서 선수의 장점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좋은 발기술과 한 타이밍 빠른 마무리 시도. 그 전에 고다이의 좋은 몸싸움이 있었고요. 김하진을 지나가서 최은서를 바라본 패스. 스피드 순식간에 가속하면서 김하은을 제쳐냈습니다. 기본적으로 디테일한 드리블링에 강점이 있는 선수거든요. 지금은 김하진 선수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오, 지금 패스 미스. 지네린 공 잡았고 제쳐냅니다. 박스 안쪽으로 지네린 오른발로 정면입니다. 수비수가 앞에 있었음에도 과감하게 드립을 치고 들어갔었던 지네린. 홍보하의 패스 미스를 그대로 끊어냈고요. 아, 순식간에 접으면서 상대방 수비 다리 사이를 빠져나가는 슈팅 시도. 툭툭 치고 들어가는데요. 삼각형 그렸습니다. 김하진 쪽 오른발로 구성 노려봤습니다. 조수빈 이번에도 좋은 선방 감각을 보여줍니다. 네, 여기서 원터치로 고다혜가 빈 공간에 있었던 김하진을 정확하게 바라봤어요. 지금도 거의 들어가는 궤적이었었는데 아슬아슬하게 팔을 쭉 뻗으면서 조수빈이 다시 한번 팀을 살려냅니다. 정지원 한 명 뚫어냈어요. 스스로 전진. 한 번에 뒷공간을 바라봅니다. 빠른 최연서. 하지만 조수빈 이번에도 정확한 판단을 보여줍니다. 정지원이 탈압박 이후에 뛰어 들어가는 최연서를 잘 바라봤거든요. 지금은 수비보다 한 발 빨랐었던 최연서였기 때문에 조수빈 키퍼의 정확하고 빠른 판단이 아니었다면 로봇고가 위험할 뻔했습니다. 네, 지금도 패스가 애매하게 됐어요. 지네린이죠. 중앙 아크 정면 원투 주고 받습니다. 들어가는 최은서예요. 1대1 상황. 골! 최은서가 팀에게 선제 득점을 선물합니다. 스코어 1대0. 지속적으로 전방에서의 원투 패스를 시도했었던 광양여고. 결국에는 그 한 끗이 맞으면서 최은서가 이번 경기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지네린이 좁혀 들어오면서 최은서를 바라봤고요. 고다의 전매특허 원터치 로빙 패스. 끝까지 쫓아갔었던 김도희였지만 최은서의 오른발 마무리를 막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전반전 종료 직전에 광양여고의 선제골이 나오면서 스코어는 1대0. 광양여고가 기분 좋게 전반전을 가져갑니다. 네, 현재 전반전 정규 시간은 모두 종료가 됐고요.
전반전 추가 시간 없이 이렇게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2012 추계 한국 여자 축구 연맹전 전남 광양여고와 경남 로봇고, 경남 로봇고와 전남 광양여고의 맞대결 전반전은 스코어 0대 1로 전남 광양여고가 기분 좋게 전반전을 가져갔습니다. 제자리에 위치했고요. 양 팀의 후반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전과 진영 바꿔서 화면 오른쪽이 로봇고 왼쪽이 광양여고입니다. 빼앗아 냈어요. 고대합니다. 중앙 쪽으로 공 잡았어요. 지네린이죠. 왼쪽으로 내줍니다. 넓은 공간 열려 있습니다. 박스 안쪽 왼발로 스테이! 광양여고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배초원의 왼쪽 공간으로의 정확한 침투, 그리고 좁은 각도에서도 깔끔한 마무리까지. 지네린이 욕심내지 않고 왼쪽으로 움직이던 배초원을 바라봤고요. 지금 앞쪽에 수비가 있었고 굉장히 좁은 각도였었는데 배초원이 정확하게 골문 구석을 찔렀습니다. 광양여고 멋지다라는 메시지까지. 이렇게 스코어는 이제 2대 0. 광양여고가 조금 더 멀리 달아납니다. 압박 성공. 홍보하 풀어 나옵니다. 파이널 서드로 한 번에 찔러줬습니다. 수비 뒷공간 박스 안쪽이에요. 오른발로 들어갑니다. 추격을 출발하는 로봇고 다시 한번 보실까요? 홍보아가 풀어 나오면서 정확하게 패스를 연결시켜줬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오른발로 때려냈습니다. 이렇게 하지연이 팀에게 추격골을 선물해주면서 스코어는 이제 한 점차. 또 해서 들어갑니다. 하지연 잡아놓고 다시 한번 측면 돌파. 박스 안쪽 골라인 근처 걸려 넘어졌어요. 이 상황 휘슬은 물리지 않습니다. 코너킥 판정. 하지연이 수비 두 명을 옆에 두고도 박스 안쪽으로 진입에는 성공했습니다. 이후에 마지막에 발을 뻗었던 한민서의 수비. 뭐 걸려 넘어지는 장면은 있었습니다만 주심은 정당한 태클이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기회가 찾아옵니다. 올라갑니다. 니어포스트 수비 헤더. 세컨볼 잡았고요. 왼발로 강하게 굴절되면서 동점이 만들어집니다. 교체로 들어갈 김유희 정확한 임팩트를 보여줍니다. 스코어는 2대2로 일단 코너킥 상황. 박인영이 머리로 수비해냈었는데요. 김유희가 왼발로 때려놨던 하프발리 슈팅이 애석하게도 굴절되면서 위예빈 골키퍼가 손 쓸 수 없는 각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전개합니다. 광양여고죠. 김하진. 그리고 광양여고의 공격 전개 과정에서 양팀의 모든 경기 종료를 알리는 휘슬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2012 추계 한국 여자축구연맹전 고등부조별 예선의 마지막 날 1조의 첫 번째 경기였습니다.